2월 27일 노뱀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모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함부로 지도자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려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 어쩌면 이 지시가 어불성설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모든 백성이 혐오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의 사용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불뱀의 독이 몸에 퍼질수록 고통이 더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였으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 여러 번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교묘하게 거역하는 악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부족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위에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멘.